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서 손실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수익은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을지 전략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뭐 크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는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뭐 빨간불 켰다가 지금은 또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돼 버렸는데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미국 증시가 1% 넘게 조정받은 것에 비하면 뭐 좀 덜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나쁘다라기보다도 조금 심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좀 줄어든 상태이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는 데 있어서 딱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. 그냥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좀 폐장일도 하루를 앞당겨 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뭐 큰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2월 FOMC 이후부터는 뭐 큰 이슈는 없이 좀 그냥 저냥 흘러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. 시총 2위 종목인 LG엔솔은 조정, SK하이닉스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0.5% 내외에서 좀 하락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고요. 반대로 좀 아쉬운 점은 좀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. 특히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좀 현재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면서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상해 종합 증시를 비롯한 홍콩 증시까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줘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좀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반사 이익으로서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특징으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좀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이번 달 올해가 가기 전에 왕이 외교부장과 외교부장이 한국을 좀 방한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으면서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 중소형주 종목별 흐름들의 이슈에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말씀해주신 뭐 제약이나 미디어 컨텐츠 쪽을 봐야 되겠는데 뭐 요즘은 사실 시장 보면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순환매가 돌아가는 양상 온도차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관심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전문가님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도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거래가 없는 종목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. 덱스터라는 종목은 특수효과, 시각효과를 VFX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영화 콘텐츠도 직접 제작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바타2가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FX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높여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런 점에서는 뭐 좀 덱스터가 오늘도 좀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바타2로 인해서 미디어 콘텐츠들의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역시 OTT에서 한국 드라마를 좀 방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 콘텐츠 쪽에 대한 흐름들이 그나마 좀 거래량이 좀 있고 수급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가는 종목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으나 눌림 목자리를 공략하신다면 단기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덱스터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덱스터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